전두환 씨 일가의 검은 돈을 폭로한 전 의원 씨는 친어머니도 엄청난 비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가족들이 어머님한테 엄청난 양의 비자금을 채권 등등의 형식으로 준바했습니다. 법에 걸리니까 지인들에게 특정한 돈을 지불을 하고 채권을 돈 세탁하는 데 도와달라고. 본인도 수십억 원의 재산을 받았다고 했습니다.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마약과 성범죄에 연루돼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또 본인이 마약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. LSD라는 마약을 하였습니다. 대마초를 흡연하였습니다. 검찰 관계자는 전 씨의 주장에 대해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의 폭로만 믿고 당장 강제 수사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. 전 씨가 귀국해 수사기관의 정식 조사를 받거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. 전 씨는 빠짐없이 다 말하고 자신도 어떤 벌이든 받겠다고 했지만 귀국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. JTBC 연지환입니다.